징글징글 보글보글 과학실험실. 아, 어느덧 3회차에 접어들고 정식으로 가운까지 받았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 박사라고 하면 이제 상이니까. 네. 정 고졸입니다. 저는 권 박사입니다. 아, 졸업 안 했잖아요. 박사학위 있어요? 아, 저는 그럼 대퇴로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정재열 대퇴부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뱀을 만들어 볼 거예요. 뱀?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블랙스네이크라고 해서 검은색 뱀을 만들어볼게요. 아, 블랙스네이크. 아, 블랙스네이크. BLACK. 어, 근데 그 블랙스네이크는 여기 있는데? 진짜로? 아니, 꺼내봐요. 하트 왜? 과학 실험실. 그래서 오늘 블랙스네이크를 만드는 실험을 해볼 건데. 네. 재료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쓸지 모르는 소화기. 자, 그리고 오늘 기동 씨가 안 챙겨온 게 딱 하나 있는데, 머리. 머리가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아, 니네 아빠 백년애로. 너희 어머니 만수무강. 접시를 할 건데 아마 접시가 다섯 개가 준비돼 있을 건데요. 네. 잘할 수 있는 접시를 골라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왜 너무 쪼글러. 나 이거. 아,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각자 실험으로 누가 성공할지 누가 실패할지 대결을 해볼 겁니다. 자, 갑시다. 실험 시작. 실험 시작. 설탕 4의 비율과 베이킹소다 1의 비율로 일단 섞어야 돼요. 흙은 밑에 까는 거예요. 저는 설탕을 딱 40g, 그 다음에 베이킹소다를 10g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LG 그램. 이렇게 섞어요. 자, 이렇게 흙을 까면은 가운데 부분을 좀 파줘요. 파준 다음에 골고루 라이트 오일을 뿌려줍니다. 이렇게 같이 진행해주세요. 아, 예. 아, 이 열등생이랑 같이 어떻게 진행하지? 더 조금만 천천히 같이 가주세요. 아, 오케이. 약간 C반? 등급 그레이드 C반? 네. C반? 하트 왜? 과학 실험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아까 조금 파놓은 부분에다가 4대1 비율로 섞은 이 가루를 붓습니다. 다 뭐? 네. 아, 빨리 뿌려요! 아, 진짜 느리네, 진짜 C반. 아, 정 박사! 네? 채통을 좀 지킵시다, 서로 간에. 채통이 뭐야, 과학자가 실험만 잘하면 되지.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아까 지포라이터를 부었던 흙이 있죠? 불을 붙여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기다려주면 돼요. 일단 당신도 불 붙이세요. 근데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너 벌써 망했는데요? 모르겠어요. 내가 망했잖아. 아, 그럼 얘가 마지막에 많이 뿌렸다고. 아, 네가 훨씬 많이 뿌렸어. 나 불 꺼뒀어. 나 한 번만 더 하게 해줘. 아니, 야, 불 나. 진짜 불 난다니까, 그거. 나 나가서 하려고. 수고하세요. 저 나갔다 오겠습니다.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잘 됐는데 불이 약해가지고. 오, 좋아. 됐다. 아, 이거는 조금 제가 해봤는데 이 라이터 오일이 어린 친구들이 하기엔 조금 위험해요. 자, 어린이 친구들, 이거는 기름도 써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애들 못 알아들어. 징글징글 보글보글. 아, 뜨거워.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저 애기들이 보는데. 아, 내 방식대로. 기름 실어 라이터 실어 너무 무서워 무서워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귀여워. 차가 나갑니다. 오, 피디 거 완전. 이게 피디 거고 이게 제 거거든요? 어, 왜 PD 거만 잘 되냐? 이게 실패한 거거든요? 안에 보면은 베이킹소다랑 그 설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살짝 만져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아주 살짝 눌러도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트 왜? 과학 실험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불이 많이 나서 위험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바로 내려와서 찍었어요. 결국 어쨌든 우리 둘 다 실패했고 PD들이 성공했으니까 다음 촬영 때는 저희가 좀 시키는 거 하는 걸로 합시다. 졌으니까 깔끔하게 사나이답게 인정합시다. PD들이 사실 이긴 이유는 저희 걸 보고 실패한 걸 따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실험으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찌글찌글 보글보글 과학 실험실.